얼마 전부터 귀가 찢어질 듯한 이명에 시달리던 윤수는 시끄러운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새로 전학 온 낯선 시골 학교. 서울에서 전학 온 서윤수라고 합니다. 아, 사내 자식이 와이 숫기가 없노? 어? 아, 이게 다 촌놈들뿐이다. 예. 에이, 형제. 예. 저 촌놈 옆에가 앉아라. 하필이면 제일 촌놈과 짝꿍이 된 윤수. 이럴 바엔 서울이 낫겠다 싶은데. 이왕 온 거 잘 적응하는 걸로. 사실 윤수가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은 하얗게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홀로 스케이트를 타는 소녀 혜원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혜원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였는데 그 모습이 외로워 보여서였을까요? 윤수는 그런 혜원에게 오묘한 끌림의 감정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그녀 곁으로 다가갔죠. 다 낫지 않은 상처를 품고 시골로 내려온 소년과 매일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으며 그저 버텨낸 소녀의 이야기. 영화 소녀입니다. 달이 잡아먹히는 게 월식이고 해가 잡아먹히는 게 일식이다. 그러면 월식을 보면은 개기 월식, 부분 월식 이런 세 개가 있는데. 야. 개기 월식 중에서도. 제 말이야. 중심 개기 월식. 너 혜원이? 제 따냐? 응. 왜? 자 좀 이상하다. 뭐가? 무심하게 들렸다 가던데. 친구들이 혜원을 따돌린 이유는 그녀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자가 가끔 무서운 말을 한다 하더라. 그거 하나. 가스나 완전 미친 여이다. 아빠랑 계속적으로 잔다 카더라. 윤수는 혜원에 관한 이상한 소문들로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그럴수록 그녀가 더 궁금했습니다. 너 오늘도 스케이트 타냐? 주변 친구들의 시샘과 만류에도 본능처럼 혜원에게 직진할 수밖에 없었던 윤수. 호기심에서 시작된 풋사랑의 설렘을 윤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죠. 이거 윤수는 혜원에게 새 스케이트를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혜원도 그런 윤수의 호감이 싫지 않은 눈치였지만 네, 완 애한테 잘해주는데 그렇다고 쉽게 마음을 내줄 순 없었습니다. 뭐 물론 선물은 개꿀. 사람들이 내보고 수군대는 얘기 못 들었나? 나 원래 소문 같은 거 잘 안 믿는데. 정말 안 믿나? 아무도 없는 둘만의 밤, 둘만의 호수, 둘만의 숨소리. 그렇게 둘의 세계에는 이명도 소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기도 김포의 한 돼지 농가에서 2년 만에 구제역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살처분과 함께 마을의 구제역이 돌면서 아무 죄 없는 돼지들이 생매장 되던 날 밤 윤수는 혜원의 집을 지나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혜원의 품에 매달리듯 안겨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혜원의 아버지. 그거 하나, 그 가스나 완전 미친 여이다. 아빠랑 상습적으로 잔다 카더라. 믿지 않으려 했던 그 소문들이 사실인 걸까? 윤수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와, 내가 없는 소리 지어낼 것 같나? 혜원이 아빠가 혜원이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 본 사람 있다.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외진 나왔다가 남자 신음 소리 들었다 카더라. 와, 그거 할 때 낸 소리 있잖아. 다크딸 방에서 아빠가 와 같이 자고 그러는데. 혜원의 집에서 본 듯한 장면과 이상한 소문들이 뒤섞인 악몽. 도대체 어디서부터 꿈이었던 걸까? 소문이 정말 사실인 걸까?
그 진실을 알기 위해 윤수는 곧장 혜원의 집으로 향합니다. 걱정한 것과 달리 별일 없어 보이는 혜원의 집. 윤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때 영화 소녀는 말이 사람의 귀와 입을 통해 어떻게 무서운 흉기로 변하는지, 그 흉기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얘기합니다. 심판 네가 싫을 리가 있나? 어? 네 뭐 볼장 다 봤다고 소문이 쫙 깔리던데. 한마디로 말 조심하라는 게 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죠. 살면서 숱하게 들어왔던 말 조심하라는 얘기. 영화는 왜 이 잔소리를 다시 꺼냈을까요? 그 의도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골 마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일부러 가장 아날로그적인 느낌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설정해 전파력이 초고속, 초광역인 지금의 디지털 시대를 역설적으로 꼬집는 느낌입니다. 옆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이웃 간의 친밀도가 높은 시골 마을에서도 그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뱉어진 말이 왜곡되고 와전돼 한 사람을 생매장시킬 수 있다는 걸 또렷이 보여주면서 현재 그리고 도시의 환경은 이보다 더 심하지 않겠냐고 되묻는 거죠. 윤수가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끔찍한 소리로 그의 귀를 찢어버리는 이명 때문. 윤수가 이명을 앓게 된 이유 역시 조심하지 못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할 게 아니오, 담임선생! 의도치 않은 말실수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윤수. 그를 괴롭힌 이명의 다른 이름은 죄책감이었죠. 윤수가 혜원의 집에서 해괴한 장면을 본 다음 날, 혜원의 아버지가 한쪽 팔이 잘린 채 사망하는 의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윤수는 사건의 범인으로 혜원을 의심하죠. 그 이유는 지난밤 윤수가 본 장면이 바로 혜원이 칼을 들고 아버지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날 봤어. 네가 아빠 방에 칼 가지고 들어가는 거. 혜원이 묻습니다. 네, 내가 아빠랑 찬다는 소문 믿었던 거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버린 윤수. 방금 전 아저씨, 저 혜원이가 칼 들고 지 아빠 방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혜원이 아버지 죽던 날 밤에요, 칼 들고 들어가는 거 봤다고요. 그 팔, 아버지 팔이요. 혜원에 대한 윤수의 감정이 호감에서 공포감으로 변했다는 걸 영화는 이런 장면들로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영화 소녀에는 감독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윤수가 혜원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고 소년의 설렘으로 소녀에게 직진했던 그때, 이 둘이 만나는 장소는 얼음 호수와 벤치, 그리고 외딴 창고입니다. 그런데 윤수가 혜원을 의심하기 시작한 뒤 둘이 다시 마주치는 곳은 학교 건물 사이의 골목이죠. 혜원이 기대 서는 벽에는 수많은 낙서가 적혀 있는데 이는 곧 수많은 소문에 둘러싸여 있는 혜원을 나타냅니다. 아 맞다, 윤수야. 이거 아 지금 뭐 안동으로 잡혀간다고 하던데. 아버지를 살해한 용의자로 혜원이 지목돼 경찰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윤수가 학교 정문을 빠져나갔을 때 현수막에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말로 갖고 오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감독은 문구에 포커스를 맞췄다 흐리는 방식으로 이 영화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이 도대체 아버지 죽고 그 세상에 혼자 남은 불쌍한 아한테 와 그러는데. 아 걔 좀 이상하다니까요. 윤수가 혜원을 경찰에 고발한 그날, 그 장면을 뒤에서 본 혜원이 건넨 의미심장한 얘기는 돼지들 산 채로 매장하는 거 너무 끔찍하지 않나? 말이 곧 흉기가 될 수 있는 이 사회에 내던지는 묵직한 경고였습니다. 근데
니도 했잖아. 니가 날 산채로 매장시켰잖아.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